선생님들 중에 누가 경금한나 올려주세요. 네, 제가 부를게요. 병진, 개묘, 병진, 네? 병진, 병진, 을미, 경인, 병, 경인, 경인, 경이, 네, 정해, 남녀, 남자 48세 배운수, 1 병진년에 을미 올해 경인 1회 정해시에 태어난 48세 남자사입니다. 경인 일주가 미월에 해시에 태어났어. 뭐 하는 사주일까? 을목 키우는 사주. 정화로 경금 녹이는 사주. 을목도 기르고. 을목 이거는 키우는 뭐 답이 사주라고.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을목도 키우고 정화로 경금을 녹이기도 하고. 자, 을목이 큰이 있죠? 약초다, 그 말이야. 약초도 되고, 꽃도 되고. 꽃농사 짓고 양초 농사를 지어. 해 중에 갑목도 살아있어요? 예. 기초 있고 병화 있어요. 살아있죠? 해 중에 갑목 있고. 이내. 미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굉장히 부자사죠. 사주. 굉장히 부자사죠. 격국으로 보면 어때요? 격 금국목 금생수 화극금 금국목 화극금 토생금 토생금 신약 그럴 거 아니야. 신약사주에 또 뭐야? 미 중에 정을 이끄는 거 정재격 그러죠. 아, 격은 정재격이지. 미중에 정, 을목이 나가지고. 근데 정재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정재하고 합을 했잖아. 이 사람 돈을 잘안 쓴다는 말이야. 돈을 잘안 써. 부르세. 그래. 자, 진미가 있으면 문자 그대로 진미. 미식가, 식도락가. 미식가, 식도락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편식을 하겠죠. 현실로 식도를 할까? 자, 을목 키우는 사주, 꽃을 키우고 약초를 키워. 근데 꽃을 키우는 사주들은 인생을 긍정적, 낭청적, 즐겁게 산다. 그래서 춤과 노래 중 하나는 끼가 있다. 또 을목은 옷도 되잖아요. 옷인데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들이 많아. 여자들 같으면 이거 거의 패션 디자인. 근데 아니면 문화예술로도 가죠. 꽃을 키우니까 문화예술로도 갈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로도 갈수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을목, 살짝 폈잖아. 근데, 경금이 어떻게 하고 있어? 묶음을 했잖아. 연예인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사주도. 을목을 묶어. 내가 뭐라고 합을 했어? 정재하고 합을 했잖아. 정반 정재 정재하고. 적은 돈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을목이니까. 정재니까. 정재에 매달리고 있어. 그렇게 수존이 아이가. 그래서 이 경금이, 이 경금을 을목하고 합이 이 사주 아주 작품을 버려버린 거야. 합만 안 됐으면 뭐 엄청난 부자고, 문화예술로도 나갈 수 있고, 패션 디자인도 되고, 또 뭐야. 을목이 무척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쪽까지 크게 성공하는데, 이 을목에 쪼다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을목하고 합을 해가지고. 경금.
자,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요. 배우자 궁에. 아, 뭐가 나갔어요? 병합이 나갔어. 편관이죠. 편관은 제복이죠. 어렸을 때 꿈은 뭐다? 굉장히 컸다. 병제. 국가기관에서 제복 입고 싶은 거야. 국가기관에 제복 입고 싶은 게 어렸을 때 꿈인데 나는 을모가 가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가 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갖고 작품을 버렸어. 그래도 돈은 많단 얘기예요. 아파트도 있고 진중에 을목이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인목도 있고 해중에 간목도 살아있기 때문에 해는 뭐예요? 바다 건너. 바다 건너. 해가 유통도 되니까 유통 아니면은 방짠 사니까 숙박업 또는 예고가고 연결된 직업 관광업 뭐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사주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자 나중에 이제 정화를 또 경금을 녹이기도 하고 결혼을 했겠죠? 때문에 28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을미의 을경합에다가 미중의 을목하고도 을경하고 인미 기문은 별리성께 귀신을 홀린 듯이 좋아해가지고 결혼했어. 을미하고 저도 을미니까 백호죠? 백호가 을목이 병화보고 꽃은 피었죠? 차가 미인이고 잘생겼어. 한 성깔 있고 쳐도 돈 있고 괜찮아. 야, 근데 쳐는 여기서 뭘 내놨어? 정을기 중에서 정화를 내놨죠. 야, 식신, 식신을 내놨잖아요. 이게 이제 을목한테는 정화가 명줄이죠. 그리고 을목이 정화를 내놔가지고 을목을 설기시켰는데 멀리 있어서 설기는 약해요. 바로 붙여있어야 돼. 그래도 몸은 좀 잘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몸을 빠지고 48이니까 대운이 경자대운이죠. 경자대운은 조우가 해결됐죠. 미월에 태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미월에 태어나면. 신자진 중인데 진이 있죠. 이 진이 이 사주의 핵이죠. 가장 중요해요. 그래,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잘 자랐겠죠. 예? 유복하게 잘 자랐고, 조상도 부유하게 잘 자랐다는 집이고. 그래서 경자대운에도 자진에다가, 자진 수국이 될까 안 될까? 자진 수국 안 돼요. 천계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수국이 되는데 이 진이 저수지 속에 자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분불이 범람을 수 없어. 또 자미가 되면 또 진토로도 바뀌죠. 또 경자대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또 경금이 을경합을 하니까 돈 손실은 좀 나겠지만 큰돈 손실은 아니야. 그래도 자 자체는 조우도 해결되고 진토를 만들어주고 괜찮아. 지금 현 운세도 잘 나가는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1년 내 태양이 돼서 맞고 농사를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을경합 때문에 아주 작품을 벌였어. 을경합이 풀어지면 새로운 의리 와서 을경합 하면 아주 잘 나가겠죠.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지지에 전부 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은 사주로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어떠세요? 이 사주? 스님, 미혼이기 때문에 열매로도 볼까요? 경금을? 미혼이라고? 미월에 네, 경금이니까. 미월. 그렇지. 열매로도 보지, 경금. 근이 있기 때문에. 경금은 을목에 선생님 그 지적을 잘해주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을경합도 되지만, 을경합보다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매로 본 게 맞네. 열매.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봤네. 이 사주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직업이 뭘까? 아, 지금 현재 을목을 쓰는지, 컴퓨터 게임 사업을 해요. 거기에. 게임 사업. 게임에 이제 그냥 기술 이사 직업 월급쟁이긴 하나 잘 살아요. 기술 이사? 기술, 네, CTO. 잘 살아요? 네, 이제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네. 나와서 컴퓨터 쪽은 잘 하나 봐요. 그래서 을목을 쓰는 건지 게임을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은데 돈 실제로 많아요. 저거요, 확실히. 예, 잘 살긴 해요. 그냥 아니 부동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아파트 있고 땅도 있는데 지금
조상한테 받은 진토가 올해 움직였는지 진토 속에 개수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막 주변에서 막 팔으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묘년. 그렇지. 개묘년이 오니까. 예? 개묘년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 개수가 어디서 왔어요? 진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은 내 띠도 되고 내 자신도 되고 그 할아버지 조상 자리에서 물려받은 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개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병화를 가려버리고 청화를 끄고 율목은 물을 주고 겨울에 물을 주는 것은 좋진 않아요. 경금을 또 녹슬겨죠. 아까 그렇죠. 깨가 있고 진이 있고 그래서 금생수는 겨울에 뭘 만들어내? 눈보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금년에 문서 팔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금년에. 금년에 안 판 게 좋아요. 내년 갑진년까지 버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하도 옆에서 팔으라고 줘보니까 지금 팔아버린다 해서. 안 팔아야지. 아주 비싸게 주면 몰라도. 예. 예, 금년 운 자체가 그래. 금년 운 자체가. 무릎은 괜찮을까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해요. 젊어서. 혹시 어렸을 때 편식했을까요? 잘 먹었어요. 준비가 잘 있어서 잘 먹고 요리도 잘하고. 위식가니까 어려서는 편식하지 않았을까 내가 본 거거든. 아, 근데 그냥 건강하니 잘 먹고. 어렸을 때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랐고. 네. 근데 얘 그 태몽을 저기 하니까 태몽이 그 과수원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던 그걸 꽂다 그래요. 태몽이 그런 것도 열렸잖아 지금 을목 이게 열매가 주렁주렁 과수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을목한테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자주 유지하겠죠 이런 경우는. 을미가 이제 부인이잖아, 처. 예? 처가 잘생겼어요? 병화 보면. 이쁘고 잘 빠졌어요. 예, 몸도 잘 빠지고, 예? 잘 빠지고. 그리고 돈도 잘, 월급쟁이지만은, 그 기내식 만드는 일 하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기내식 만든다고? 네, 기내식 만드는 회사 다니면서. 예. 목생활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쳐도 을미 미진 있으니까 밑으로 깔아서 음식 맛을 잘 보잖아. 음식 맛을 잘 보고. 하여튼 뭐 손 조작솜씨도 있고 밑으로. 이 사주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을경합이 좀 작품을 버렸지만은 아주 돈 많고 잘 나가고 쳐도 똑똑하고 인물 좋고 사이 좋고 뭐 나무랄 게 없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나가더라고요, 자식들. 이 사주는 병화가 있으면은 사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뭐, 아주 상격이지, 상격. 전생에 또 나라를 구운 사람 또 보게 됐네. 축대운이 곧 오는데, 충비충으로 재고를 연다,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이건 재고를 연다고 보면 안 돼. 물론 이제 간목이 고지잖아요. 재고니까. 재고는 되는데, 이때는 일신충, 충비충, 천극지충이니까, 환경이 변화하다가, 오히려 난 돈 손실을 본다고 봐. 충비충하면서 미중 을목 깨져. 축진파하면서 깨져. 그래서 오히려 돈, 환경이 큰 변화. 변화니까 뭐예요? 퇴직 때문이잖아요. 월급쟁이니까. 퇴직하면서, 금전상의 손실은 보지만, 크게 손실은 안. 워낙 재산이 튼튼하기 때문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임묘진 대운도 재대운 오니까 나이 들어서도 돈은 벌죠. 그럼 말년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말년에 재대운을 탄다는 건 뭐예요? 노후보장 잘 돼 있다는 의미가 있어. 노후보장 잘 돼 있고 자식들이 용돈 잘 챙겨준다는. 거기서 돈 말년에 어디서 돈 나와? 자식들 용돈 준다든 지금은 국가가 주는 노후보장. 노후보장이 좀 잘 돼 있지 이런 사주. 자, 질문하실 분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실 분들.
선생님, 경금 옆에 정화가 있으면 현금 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현금 관리 잘한다고 보면 될까요? 정화가 현금 관리를 잘한 거예요. 아. 정화가 경금을 녹이기 때문에 행철 관리 잘하는데, 정해가 누구예요? 자녀. 자녀. 자녀가 정해니까. 선생님, 지금 경자대운인데, 네. 을경합을 했잖아요, 천간에?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을경합을 하게 되면 천간 을목은 돈인데, 얼마 돈 손실 나겠지만 큰 돈은 아닌데요. 근데 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운으로 항상 보라. 근데 돈 손실 날 수 있는데 큰 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처가 또 을미가 되잖아요? 예. 처가 이제 경금하고 합을 했으니까 남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주가 있고 처가 남자 바람핀다, 뭐 새로운 직장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버리잖아, 사주 하나에. 온갖 육신이. 그 본인 사주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처 사주에 괴면에는 운세가 봐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이 사주 갖고 정확히 우리는 그렇게 추론은 가능하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내 사주, 본질은 내 사주이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간다고 본 게 더 잘 맞아. 내 돈 손실로 봐야지. 내 돈 손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자월이, 대운이 자월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원국에 미토가 있으면 그것도 자미토로 되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했죠. 진토로 변했고, 자지는 수국이 아니고, 뭐라겠어요? 저수전부로 가둬두기 때문에 범람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자가 와도. 또, 회사 축 자체는 조가 해결돼서 좋고, 뭐.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사주에서는 그 병화가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일경합을 대해서 못 키우는 거고, 정화가 경금을 녹여야 되는데 경금이 을목하고 해서 잡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예. 을미의 경금을 열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이제 이 사주에서는 열매로 봐서 병정화가 있어서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병정화가 없었으면 이 경금을 열매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병정화가 없어도 열매는 돼. 미월에 을목에 작은 나무에 뭐가 열매가 주렁주렁 몰려 있고, 예를 들어서 가빈 같은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찢어지도록 지금 열매가 맺혀 있다고 보시면 돼. 천간에 병정화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그렇지. 없는 사주에서도. 그 병정화가 없으면 열매는 많이 맺혔는데 결실은 못 보지만 결실을 보잖아요. 화가 있으니까. 네. 그 차이지. 그러니까 목을 키우는 사주. 목을 키우는 사주는 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난로를 키우는데, 겨울에는 뭘로 키우겠어. 난로를 키우는 모습도 되는데, 근데 이 사주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 근데 여기서 해자 쪽에는 내 등대 뭐 따뜻한 날로 하나 아끼고 있는 게 편안해, 안 편안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선생님, 예. 을미가 작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을미 앞에 경금이 있어야 이게 열매인데, 을미하고 예. 경금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는 열매로 안 보나요? 작은 그렇죠. 나무에.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을 수가 없지. 항상 모든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충도 안 되고 합도 안 된다. 그거 기본입니다. 네. 근데 막 격국에서 보면은 얘가 을목하고 병하고 바깥에서 그래도 을경합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얘가 사하고 축이 이게 떨어져서 사축 금국 뭐 근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논리를 이제 머릿속에서 다 지우란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나는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데 싸움이 돼 안 돼. 충이 안 된다니까? 합이 돼 안 돼.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또 질문. 열매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아까 처음에 아까 이걸
착각을 했었어. 그래서 정화를 경금 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경합이 작품을 버렸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을미, 작은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부자 사주. 맞아. 선생님, 을묘의 경금도 작은 나무에 열매가 달린 걸로 보는 거죠? 을묘? 예, 을묘. 그렇죠. 을묘도 을묘라 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을묘가 됐을 때는 이 예를 들어 천간에 병정화 없으면 이게 결실을 못 맺는다고 볼 수 있죠? 당연하지. 병정화가 없으면 꽃을 못 피운다니까. 화가 없으면 꽃 피워 못 피워.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는다. 그럴 때는 대운이 사오미로 갔을 때만 발복을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사주 자체로는 돈이 지지에 엄청나게 많잖아. 네.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가 설사 병장하고 없어도 이건 굉장히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운이 사오미로 가면 발복을 대발을 하겠지만은 병정화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나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회자 초고래는 정화를 쓸 수 있지만 정화 굳이 쓸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병화가 있으니까. 근데 정화는 내 등대 따뜻한 난로니까 말려 넣었대게. 이 회자축까지는 아주 등따섭지. 아주 부자로 잘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반 격국으로 보면은 정제격, 그래갖고 뭐 때? 월급생활? 물론 월급생활이지. 월급생활이지만. 처음에는 병진, 처음부터 직장 변동수는 있었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좀 하다가 그게 잘못되기도 하고 변동수는 있었어요. 병진관 처음에는 제복이니까 큰 조직에서 국가기관에서 오고 싶었잖아요. 근데 을미는 을미 백호니까 현재는 을미라는 조직에서 큰 이 을미도 백호니까 큰 조직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가 일하는 무대는 굉장히 큰 조직이야. 조직에서 이러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그 결혼은 같은 사내 결혼은 아니었을까요? 사내 결혼은 아니에요. 아까 그 기내식 하니까 이제 여기는 전자에 게임에서 하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럴 확률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활동 무대잖아요. 직장. 그게 바로 철학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개 사내 결혼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기내식을 하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이분은 게임회사 이사니까, 물론 그 상황을 보면은 사내 결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예. 이 대운은, 사오미 대운은 늦게 오지만, 이 사오미 대운이 오면 이 경화가 경금을 녹이는데, 경금이 근이 없으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노이로제 뭐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사오미 대운이 오면은 예, 정화가 열로 변해서 이 정화가 열로 변해서 예, 경금을 녹이니까 예? 경금이 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건강이나 노이로제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봐야 확률은 되나요? 있지.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근데 사오미가 되면은 70일, 80일, 90일인데 그때는 녹이든 안 녹이든 어차피 갈 때 됐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 말은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건 맞아요. 여름에 정화는 맹렬한 열로 변해서 경금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 봅니다. 재련이 아니에요. 재련이. 재련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때 어차피 죽을 시기니까. 선생님, 근데 지지에 진하고 해가 있어도 대운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는 물로 녹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네, 물론 해가 있으니까 좀 그 해도 있고 진토도 있으니까 좀 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는 아니지만 오가 되면 인호 화국에 오미 화국에 굉장히 맹렬하잖아요. 그때는 녹일 수 있는데, 그땐 101 살이 넘으니까. 죽어서 묘지에 있는데 녹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여기 이제 회중에 무감님이 있는데, 이 해수가 이 미토도 있고 병화도 있으니까 해중에 감목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일주가 해중에 감목이 살아있어도 이게 기름불로 돼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겠죠? 그럴 때는 등대도 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최소 50억에서 아니면 100억 부자라겠죠? 부자요? 자식도 부자야. 아, 아버지 부자니까 물려받겠지. 부자, 이건. 조상도 부자요, 부모도 부자요, 본인도 부자요, 자식도 부자요. 선생님, 그럼 꺼지지 않는 기름불이 되면 경금을 놓는 부의, 부의 대물림이네. 근데, 선생님, 꺼지지 않는 기름불은 경금을 녹이는 것과 상관없이 부자인 거예요? 예? 꺼지지 않는 기름불은요, 정에. 예. 경금을 녹이는 것과 상관없이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어. 항상 정의 일주 볼 때,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정의 일주는 해족의 감목에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돼요. 천지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해중 간목이 죽어 있어. 근데 임계수가 떠 있어. 이거는 뭐게 또 정화 꺼진 게 어느 날 갑자기 심혈관 심장마비로 관응사주인데 해중의 간목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때문에 계수가도 꺼지지 않고 임수는 하부력이지. 하부력이죠. 그래서 정의 일주들은 해중의 간목이 살아 있냐 죽어 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야. 부의 규모가. 그걸 잘 보셔야 돼. 또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이 경인일주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있고 스케일이 크다고 그러셨는데, 정해가 시에 있는 걸 봐서는 나중에 사업한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나요? 이 사주에서? 네. 정해가 사업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사업할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어. 어차피 정화가 뭐예요? 정화가 아까 그 게임회사 그 전기잖아요. 해중에 감옥 활동 무대 해가 무역이니까 예고가고 무역업을 할 수도 있죠. 그 계통에서. 그 계통에, 아까 전기전자, 게임 이런 계통에서 예고 무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지금 그 경자대원인데요. 그러면, 천간에 을경합이 풀어져가지고. 경자대원에? 예, 예. 을경에 풀어져가지고, 그, 혹시 직장당에다가 사업하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을까요? 을경합이 되면은 병화를 쓰겠죠. 네. 을경합이 되면은 돈 손실은 나지만 합거도 되니까 손실도 나지만 병화가 경금을 비춰주죠. 네. 비춰주기 때문에 경금이 빛나죠. 하늘에서 빛나잖아. 어떤 명예가 빛이 날 수도 있죠. 명예. 승진할 수도 있죠. 승진. 그러니까. 경자대원에 아까 이사를 했죠. 예, 예. 이사를 경자대원에 했어요? 경자년에 이사로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경자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병화가 경금을 빛나게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운에, 이렇게 하면 병화 바로 비춰주기 때문에 빛이 나죠. 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승진의 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되면 정관과 평관 양쪽에 병정화가 다 이렇게 있는데도 괜찮은가요? 괜찮죠. 이제 봐요. 신유술 해자 축에는 뭐가 필요할까? 정화. 이때는 정화가 필요하겠죠. 난로니까. 근데 난로가 없어도 여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아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 정화는 뭐일까? 내 등띠에 난로 하나 놓고 있다고 보시라니까? 그렇게 등 따서고 배부르는 사주다. 그 말이에요. 등 따서고 배부르고.
소고기, 흰쌀밥에 소고기 있고 먹으면 최고 부자 아니야? 아, 옛날 우리 소원은 뭐 했어요? 흰쌀밥에 소고기 있고. 지금은 뭐, 흰쌀밥 먹으라면 안 먹잖아. 건강에 해롭다고. 아, 선생님,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기 의경합이 돼 있는데, 의리 근이 있기 때문에 저기 열매로 봤는데, 저게 그 정화로 경금을 녹이는 건 안 되나요? 경금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경금이 철광석일 때만 녹인다니까? 여기서는 열매라겠죠. 네. 그 미월의 경금은 양생금이죠. 양생금은 네네. 뭘로? 평화로 피어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을목에 근이 있으면서 경금 있을 때 이거 열매로 보라겠잖아요. 작은 나무가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가 지금 맺혀 있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해자초구는 난로로도 키울 수 없고 따뜻한 평화로도 키울 수 없고. 근데 여기서 평화로 키우는데 정화는 내 등대 그냥 난로로 보라는 얘기예요. 난로. 평화로 키우고 정화로 익힌다. 평화로 익힌 게 아니고, 평화는 내 등뒤에 있잖아요, 경금. 물론, 경금 열매니까 정화로도 키워. 그러니까 해자축에는 태양으로도 키우고, 난로로도 키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 등뒤에 난로 하나 놓고,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도 보라니까. 그런 그림이 대강 모습이 그렇게 안 보여? 보이죠? 어, 이 사주는 굉장히 부자 사주. 저기 이 사주 올리신 선생님, 저기 경자년 경자대운 경자년에 이사로 진급됐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복음인데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때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연말에 대운에서 복음 안 본다고. 복음은 아니죠. 그렇죠. 복음은 아니에요. 경자대운에 경자 년염은 대세운이 복음은 개점 효분 돼요. 승진을 했을지라도 좀 답답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경자 년에는 대세운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맞아요. 답답한 세월 보내는 중에 이제 연말 되니까 승진 뭐 했다고 그렇게 대세운이 복음되면은 개점 효비라겠죠. 그래서 답답해. 아주 답답해. 승진은 했으나 환경은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승진했다고 막 헐헐 나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답답한 세월도 있을 수 있잖아. 아, 답답하게 보내다가 말에 승진했다고? 그러나 저러나 답은 똑같네. 어, 여기는 이쯤 해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